영국 매체 HITC는 10일 한국 시간 터키 CNN 투르크를 인용, 손흥민이 김민재를 원한다. 토트넘 호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김민재를 품기 위해 싸우고 있다, 고 전했다. 두 팀뿐만 아니다. CNN 투르크에 따르면 FC 포르투, 첼시, 아스널, 유벤투스 등 유럽 유수 구단이 트라브존스포르 전 김민재의 활약을 지켜봤다. 여러 구단이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과 뉴캐슬은 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을 원한다. 토트넘은 조세 모리뉴 전 감독 시절에도 김민재에게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HITC는 김민재는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함께했다. 이들은 토트넘에서 힘을 합칠 수 있다. 손흥민이 지난해에 토트넘에 김민재를 추천한 거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재는 지난해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 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유의 터프한 수비, 빌드업 능력을 가감없이 뽐내고 있다. 유럽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매체는 김민재의 EPL 입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HITC, 김민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강력한 수비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쓸 뉴캐슬은 큰 위협이라며 2년 동안 EPL과 연결된 김민재에게 이번 여름은 영국으로 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2. 토트넘, 김민재 영입 나섰다. 뉴캐슬과 함께 유력한 행선지로 부상. 토트넘 호스퍼가 김민재, 페네르바체 영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영국 HITC는 10일 현지 시간 터키 CNN의 보도를 인용해 토트넘과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을 마친 뒤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라면서 FC 포르투와 첼시, 아스널, 유벤투스 등도 스카우터를 파견하는 등 김민재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가장 오랜 기간 김민재를 지켜본 팀은 토트넘과 뉴캐슬이라고 보도했다. 올 시즌 페네르바체에 합류한 김민재는 단숨에 주전자리를 꿰찼다. 올 시즌 리그 25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몸을 날리는 적극성, 빠른 판단력, 발재간 등 다방면으로 재능을 뽐내며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다. 패스 실력까지 뛰어나 공격 전개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유럽 다수의 팀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이유다. 특히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3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김민재가 합류할 경우 센터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HITC는 김민재는 지난 2년간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할 때가 됐다 라면서 잠재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 체제의 토트넘에 강력한 수비 옵션이 될 것이다. 손흥민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뉴캐슬 역시 구단이 인수된 후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덕분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 이라며 토트넘과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전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3. 청주, 시흥 원정서 0-0 무승부, K3 5위. 청주 FC가 원정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청주는 12일 시흥정왕체육공원에서 열린 2022 K3 리그 3라운드 시흥 원정 경기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무승부로 청주는 1승 1무 1패 5위를 기록했다.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다. 청주와 시흥 모두 수비에 이은 역습으로 경기에 임했다. 청주는 전반 35분 권용현이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네트를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결국 청주는 시흥 원정서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획득했다. 한편 청주는 3월 20일 오후 3시 청주종합운동장에서 K3리그 4라운드 천안시축구단과 충청더비를 맞게 된다. 2021 시즌 청주는 천안과의 맞대결에서 2패를 하였고 이번 시즌 달라진 청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각오를 다짐하며 청주 팬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